Cause it's a special day and I know I'm gonna have. 와, 이거 되게 요리집 아니에요? 이렇게 멋있게 드세요. 후딱후딱. 네, 식사를. 야, 어때? 언니, 요 호텔이야. 가을에 미꾸라지가 막 힘을 쓴대. 오, 깻잎에 싸서, 이렇게 싸. 싸서, 이렇게 양파를 하나 올려. 양파를? 보니까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이 그냥 면역에 네, 맞춰져 계시고. 맞아요. 역시 면역의 여왕. 이라는 칭호가 진짜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가을 되잖아요. 가을이면은 면역이 여름 내에 떨어진 이거 뭐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몸에 염증이 많으면은 면역이 떨어진 거야. 방광염 막 이렇게 뽀드락질하고 그런 것도 다 면역 떨어지는 거야. 언니 알잖아. 나는 30대에서부터 맨날 그냥 그러니까. 염증을 달고 자랐잖아. 언니가 그 유방암 할 때 항암화 하면서 면역력이 필요했잖아. 면역이 떨어지면은 잔병 치레도 많고 그러다가 결국은 암으로 되는 거야. 맞아, 언니. 나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 반 걸리지. 지금 나 지금 몸 피곤하니까 방광염 왔지? 내가 옛날에 그랬어.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진짜 감기 한 번 안 걸렸어. 감기 한 번 안 걸렸어? 코로나도 열심히 먹었어. 코로나 때도 이걸 열심히 먹었어? 대박이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언니가 더 챙길 테니까 그래서 면역에 좋은 것들은 항상 이렇게 묵직한 거야. 요즘이 미꾸라지가 맛이 굉장히 좋은 제철 식재료입니다. 대표적인 자연강장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미꾸라지는요,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고단백 식품으로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칼슘, 비타민,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기력 보충에 굉장히 좋습니다. 좋구나.